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잘잘잘.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햇빛은 쨍쨍, 날씨가 화창한 여름날이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시장에 갔다가 산책을 좀 하고 와야겠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길을 나섰지요.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는다고 잘잘잘. 할머니가 시장에 갔는데 모락모락 김이 나는 하얀 두부가 보였어요. 두부 장수는 큰 소리로 두부 사세요! 두부 사세요! 둘 하면 두부 장수 두부를 판다고 잘잘잘. 할머니가 두부를 사가지고 집으로 오다가 새색시를 만났어요. 새해 타면 새색시가 거울을 본다고 잘잘잘. 할머니는 새색시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냇가에서 사람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 타면 냇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잘잘잘. 할머니는 시원한 냇물에 발을 담그고 쉬다가 다시 길을 떠났어요. 할머니는 숲속을 지나게 되었어요. 푸릇푸릇한 나뭇잎들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길은 상쾌했어요. 짹짹짹 작은 새들이 즐겁게 노래했지요. 할머니는 숲길을 걷다가 다람쥐 한 마리를 보았어요. 타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줍는다고 잘잘잘. 다람쥐가 도토리를 주워 나무 위로 쪼르르 올라가더니 도토리를 맛있게 까먹었어요.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가던 길을 갔어요. 숲을 나와 어떤 집 옆을 지나가는데 창문 너머로 여학생이 보였어요. 여섯 타면 여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잘잘잘. 할머니가 계속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일꾼들 여러 명이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하면 일꾼들이 나무를 한다고 잘잘잘. 할머니는 오래 걸었더니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길을 지나던 엿장수가 가위를
짤랑짤랑 하면서 할머니 옆을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여덟 하면 엿장수가 호박엿을 판다고 잘잘잘. 할머니, 맛있는 호박엿 좀 드릴까요? 좋지요. 우리 손주들 중에 조금 주세요. 할머니는 맛있는 호박엿을 사가지고 집으로 향했어요. 동네 어귀에서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었어요. 아홉하면 아이들이 숨바꼭질한다고 잘잘잘.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냐, 재미있게 놀거라. 할머니는 배가 고팠어요. 어서 집에 가서 밥 한 술 떠야겠다. 무슨 반찬으로 밥을 먹을까? 맛있는 김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때마침 할머니는 열무장수를 만났어요. 열 하면 열무장수, 열무를 판다고 잘잘잘. 열무 사려. 할머니는 싱싱한 열무를 한 단 사다가 열무김치를 만들어서 맛있게 드셨대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모랑 같이 잘잘잘 노래를 불러볼까요?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는다고 잘잘잘. 둘 하면 두부장수, 두부를 판다고 잘잘잘. 셋 하면 새색시가 거울을 본다고 잘잘잘. 넷 하면 냇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잘잘잘. 다섯 하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줍는다고 잘잘잘. 여섯 하면 여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잘잘잘. 일곱 하면 일꾼들이 나무를 한다고 잘잘잘. 여덟 하면 엿장수가 호박엿을 판 잘잘잘. 아홉 하면 아이들이 숨바꼭질 한다고 잘잘잘. 열 하면 열무장수, 열무를 판다고 잘잘잘. 열무 사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래 동요를 감자공주 이모가 동화로 각색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아봤어요. 오늘도 치카치카 자라고 일찍 코 자러 온 우리 친구들을 이모가 칭찬해요. 짝짝짝. 씩씩하게 잘 지내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해줘서 이모가 정말 고마워요. 자, 이제 조용조용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지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열심히 지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이제 고단한 하루를 잠시 접어두고 아가와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단잠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밤도 따뜻하게 이불 잘 덮고 코 잘 자요. 이모랑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